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장애인 바리스타인데요. 아직 남아있는 일부 시선이 보다 완전한 일자리를 향한 시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제곱미터 남짓한 규모의 커피숍.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단두 명이 손님을 응대하지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바리스타로서의 삶은 자신을 인정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도 장애인 쪽에 가본 적도 없고요. 커피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쪽에 처음으로 제가 접한 거예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바리스타도 마찬가지. 일찌감치 찾은 적성에 자격증 시험도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성취감에 자신감도 꿈도 충전합니다.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좋은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요.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편견.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경우들이 종종 저희들도 이제 있다 보면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인식이 좀덜 됐구나 하는데. 장애인 일자리의 폭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취업자의 40%가량이 단순 노무나 기계 조작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6.9%에 불과했습니다. 경제권과 직업 선택권을 보장받는 완전한 자립. 장애인 바리스타도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